안녕하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는 쿠니TV 시간입니다. 오늘은 50-60대들이 은퇴 후 지루한 일상을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할 일이 없어 지루하다. 이대로 노후를 보내려고 하니 걱정된다. 세컨드 라이프를 충실하게 보내고 싶다고 말하는 50-60대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정년 퇴직 후에는 시간적 여유를 즐깁니다. 그동안 바쁜 일 때문에 하지 못했던 취미 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차츰 하루하루가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앙케이트 조사 결과 퇴직 후 1년도 못해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정년 후 찾아오는 세컨드 라이프는 생각보다 긴 세월입니다. 이 세월 동안 자유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현역 때 일에 몰두하며 살았던 사람일수록 은퇴 후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후의 자유로운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집안에서 TV를 보며 지내게 됩니다. 아무래도 집 안에만 있으면 아내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고 크고 작은 말다툼도 많아져 부부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됩니다. 심하면 노인 우울증까지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 이혼 가운데 황혼 이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지루하게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몰두할 만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징은 현역 시절에 일에 충실했던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 중심으로 생활이 형성되어 왔고 대인관계도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중심이 되던 일이 끊어지자 갑자기 공허한 상태가 되고 만 것입니다. 둘째는 이렇다 할 취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도 잘만 활용하면 삶의 보람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취미가 없으면 의지할 것은 TV나 스마트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일상생활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몰두할 만한 일도 없고 이렇다 할 취미가 없다 보니 하루하루 변화가 없고 생활이 단조롭습니다. 변화가 없는 생활은 쌓인 스트레스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차츰 어떤 일을 해야 즐거울지조차도 모르게 됩니다. 넷째,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금방 실증이 납니다. 은퇴 후 누구나 활기차게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센터에도 다녀보고 여행도 가면서 움직이려고 하지만 금방 실증 난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해 보려고 해도 금방 실증이 나고 오래 지속하지 못하니까 새로운 일에 도전해보려는 마음조차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자신에 대한 불만 때문에 스트레스가 생기고 현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무슨 일을 해야 즐거운지 모릅니다. 뭔가 즐거운 일을 하고 싶지만 무엇을 해야 즐거운지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지루한 일생을 보내게 됩니다. 은퇴 후에는 주말이 따로 없고 매일매일이 주말처럼 비어있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를 때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만일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 하루 종일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있거나 TV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빨리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취미나 새로운 대상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을 조금씩 바꾸기만 하면 됩니다. 첫째,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 봅니다. 둘째,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즐거움을 느껴 봅니다. 셋째,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아 봅니다. 넷째, 생활 속에 운동의 즐거움을 넣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가치관을 찾아봅니다. 이러한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출할 때 평소 입지 않는 스타일의 옷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절대 스마트폰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즐거움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대신 집 근처 영화관에 들러 혼자 또는 아내와 함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얼마 전 혼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들고 영화관에 들러 마동석의 범죄도시 4를 보았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면서 의외로 편안하고 즐겁다는 느낌이 들어 다음날 혹성 탈출 새로운 시대까지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대신할 만한 다른 대상을 찾아보면 즐거운 일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며 먹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어제는 차를 타고 태안으로 가 개국지라는 것을 처음 먹어봤습니다. 개국지는 꽃게, 낙지, 배추 등을 넣고 맑게 끓인 전골인데 태안의 명물 요리라고 합니다. 자극적인 맛은 아니지만 담백한 맛의 건강식이라는 느낌이 물씬 듭니다. 곳곳을 찾아다니며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거나 구석구석 이름난 식당을 찾아 맛집 순례를 하는 것은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본에서 혼자 1년간 살 때 같은 식당은 가지 않겠다는 원칙을 정해 늘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늘 다른 식당에서 다른 음식을 먹으면 의외로 먹는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의 변화를 주는 것도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맨날 연락하는 사람 말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내 쪽에서 먼저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자고 연락해 보세요. 아무래도 은퇴 후에는 의기소침해져 사람들에게 먼저 연락하기가 꺼려지는데 이러한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먼저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늘 가는 장소, 늘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늘 새로운 장소, 늘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것을 권합니다. 늘 만나는 친한 사람과 보내는 시간은 안도감이 들고 편안하지만 대화의 주제는 늘 비슷비슷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면 아무래도 대화 주제도 새롭고 느낌도 다를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건강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됩니다. 세컨드 라이프를 행복하게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음식만 가려서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활 속에 운동하는 즐거움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 운동을 넣으면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발산하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하루하루가 지루하다는 느낌이나 불안하고 초조한 기분이 해소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만큼 전국적으로 문화체육관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드뭅니다. 얼마 전 동네 문화체육관을 찾아갔더니 수영장, 헬스장, 탁구장, 배드민턴장, 스크린 골프 연습장 등 없는 시설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었으며 가격도 무척 저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체육관에서는 미술, 서예, 노래 등 각종 문화 강좌도 많아 그것을 잘 활용하기만 해도 지루할 틈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직접 꽃이나 채소를 키워보고 싶은 사람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말 농장을 활용해 미리 연습해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치관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루하다는 감정은 가치관에 따른 것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관은 언제나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나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재미있던 일이 지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현역 시절에는 새벽 골프도 마다않고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이 은퇴 후에는 골프를 그만둔 사람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체력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은퇴 후에는 골프를 함께 치러 다닐 동반자를 찾기조차 힘든 게 사실입니다. 지금의 가치관에 비춰볼 때 지금 하고 있는 생활이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자신의 가치관에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치관 자체에 변화를 줘보세요.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뭐든 좋으니 움직이는 일에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 일이 체질에 맞지 않으면 다른 일을 찾으면 됩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지루한 일상을 보내는 일만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금까지 쿠니TV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